네, 안녕하세요. 모닝그래픽입니다. 자, 오늘은 무음 카메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음 카메라. 범죄에는 악용하지 마세요. 무음 카메라입니다. 자, 무음 카메라 1000만회 이상 다운로드가 됐고요. 고화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음 카메라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무음 카메라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 시간에 아니면 뭐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카메라를 꼭 촬영을 해야 되는데 눈치가 보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칠판을 찍어야 된다든지 이럴 때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 강의 자료가 필요한 자 카메라 무음 카메라를 받으시고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소리가 안 나는지. 자, 지금 검은색으로 잠깐 비쳤었죠?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지금 보시면 좌측 하단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Silent Camera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자, 조용한 카메라 지금 미리 보기로 보시면 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찍혀 있죠. 아까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이 이렇게 사진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실 때나 아니면 회의 시간에 이런 좋은 자료를 남길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유용하셨다면 구독과